바로 여기 계시는 촛불 시민 여러분이 정치인들을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실 거지요? 그 명령에 잘 따르겠습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 권력은 누구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윤석열 겁니까? 국회의원 겁니까? 촛불 시민과 맞죠? 그렇습니다. 자, 얼마 전 지난해 대한민국 군인이 죽었습니다. 지휘관의 잘못으로 죽었습니다. 법이 정한 대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수사를 했습니다. 지휘관의 잘못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 그런데 대통령이 그 수사 결과를 뒤집어버립니다. 오히려 정당하게 수사를 한 군인을 항명죄로 법정에 세웁니다. 대통령이 사법 질서를 깨뜨리고 있습니다. 방해하고 있습니다. 그런 증거들이 근래 하나씩 둘씩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. 대통령이라는 자가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. 됩니까? 안 되죠? 심지어 근래에는 엊그제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국회가 의결한 특검법까지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말이 됩니까?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. 많이 들어보셨죠?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? 그렇지요. 윤석열이 그랬죠. 후보 시절에 그랬죠. 그렇습니다. 지금 이 특검을, 재명 특검을 거부하는 대통령은 내가 바로 범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. 수사방해, 사법방해의 범인이 바로 윤석열 자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.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. 수사방해 특검 거부, 대통령이 범인이다. 범인이다 세 번 잘할 수 있죠? 수사방해 특검 거부, 대통령이 범인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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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감추려는 자, 특검을 거부하는 자,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범인입니다.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기억하시죠? 계속 뭘 감추려 하죠? 말하지 않으려 하죠? 범인 맞죠?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거짓말한 게 계속 드러나고 있죠? 범인 맞죠? 그렇습니다. 윤석열, 이종섭, 임성근이 바로 수사방해, 사법방해의 범인입니다. 국군 통수권자가, 국방부 장관이, 해병대 사단장이 지금 범죄자들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나라 꼴이 이 모양인 겁니다, 지금. 용서가 됩니까? 안 되지요? 그렇습니다. 이런 범죄자들이 국가안보를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. 무책임하고 무능하기가 짝이 없습니다. 이런 범죄자들을 그냥 두면 어떻게 군인들이 이들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또 따라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? 영이 서겠습니까? 안 서겠죠?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범죄자가 아닙니다.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 대한민국의 적이 돼 있는 겁니다. 국가적 범죄자들입니다. 중범죄자들인 거죠? 그렇습니다.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이 범죄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처벌해야겠죠? 특검으로, 탄핵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겠지요. 그리고 감옥으로 보내야겠지요. 자, 이제 다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. 총선으로 심판했다. 이제는 탄핵이다.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야
그렇게 해야 내 아들을, 내 아이를 군대에 보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야 군인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. 그래야 이 엉망진창이 된 나라를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.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지요. 예,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, 이종섭, 임성근을 반드시 법정에 세웁시다. 구호에 치겠습니다. 국민의 명령이다. 해병대 특검 통과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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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 명령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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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보니까 이 집회의 최고의 구호는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. 세게 한번 해봅시다. 회초리로 안 되겠다. 몽둥이로 때려잡자. 한번 해보겠습니다. 회초리로 안 되겠다. 몽둥이로 때려잡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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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민영배.